안녕하세요. 부양란 오키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3회 부양란 카틀리아 전시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천천히 제가 앉아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소 조금 설명이 조금 불안정하시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생방송 하면서 되게 혼났습니다. 이제 뭐 얼떨결에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츰차츰 보완해 가겠습니다. 요 카틀리아도 정말 예쁜 카틀리아예요. 색이 복숭아 색으로 해가지고 어제도 자세히 보셨지만은 예쁘죠. 이 아이는 털이 안에 나납니다. 독구지했습니다. 전형적인 불라메가 아주 뭐가 반듯하게 깍듯하게 들었습니다. 안쪽에 잎 쪽으로 아주 새노랗게 노란색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 여기서도 보이죠. 피는 때마다 그 꽃봉오리 나오는 것마다 다 꽃이 들어가 나오네요. 올해 정말 대작이 되었습니다. 젤룰레아입니다. 전형적인 다이안 웬젤은 아니지만은 다이안 그 웬젤 피가 들어가 가지고 잎 색깔이 아주 진하게 나왔네요. 이 아반도노 전형적인 이거 원래 그 바론하고 아반도노하고 이 그걸 그러신 교배를 시키는 건데 물방울을 기대했는데 물방울은 되지 않고 이렇게 대형 꽃들을 탄생했습니다. 이게 뒤에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뒤쪽에도 이래가 꽃이 피가지고 이게 전시의 다이를 이래가지고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리안의 알바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개화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아니었습니까? 그걸 색상을 배탈이고 펴주지를 못해가지고 한 3-4일 있으면은 정확하게 잡아주겠네. 이 아이가 다이안 윈젤이고요.
셰르노아입니다. 볼라메야, 디비나, 우리 디비나 피가 살짝 들었는데, 요것도 주실린하고, 디비나하고 교배품에서는 사토시가 이렇게 예쁜 꽃들 탄생했는 겁니다. 저희가 또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게, 조금 뭡니까 이 전형적으로 그 배탈잎이 쫙 붙어 가지고 탁 이 매화꽃처럼 그렇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부작입니다. 부작에도 전시회 때 맞춰 가지고 꽃을 배화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피어 가지고 있습니다. 셰를리아입니다. 오쪽에 안에 들이 안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전시회 끝나면은 바로 이제 커팅 작업이 들어갈 거고 기쁩니다. 이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인데 여기는 요거는 조금 그래도 멋진 아이죠.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레이드 오사카하고 발원하고 이 물방울을 넣었는데 꽝은 되지만은 꽃은 손색하게 나무랄 데 없는 꽃이에요. 진짜 정말 내년에 또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예쁘시죠? 이게 세미알바입니다. 드리안의 세미알바입니다. 매번 꽃이 피지만은 한 번도 똑같이 꽃을 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젠마니 누브라. 요 아이는 콩칼라인데 콩칼라 코카오 콩칼라는데 조금 버튼 피지만 뒤에 셰팔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연한 티포 색상입니다. 하지만은 이 아래 연한 티포인데 요 아래 색상이 진하게 전형적으로 아니었습니까? 티포 그걸 나타나네요. 요 아이도 점점 물이 들어갑니다. 점점 물이 들어가가지고 내일쯤 되는 것 같으면 완전 이제 색상이 될 거예요. 진짜 멋진 아이입니다. 요것도 요 아이도 화려하고 정말 예쁜 아이예요.
띡바야나 보모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는 가까스레입니다. 엘도라도입니다. 엘도라도. 이렇게 큼직하게 가가지고 거의 지금 꽃이 한 달 정도, 한 달, 약 한 40일 정도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색상 연하고, 연한 티포 색상 예쁘죠? 몬테아 줄라고 이게 이제 또 크러싱 되는 그 꽃인데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참 꽃이 그 아담하고 수수하고 정말 예쁘게 핀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뭐 딱 그 눈도장을 먼저 찍느네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에 피었을 때는 세미알바하고 전형적인 세미알바를 피었습니다. 5일째 되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참 저도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이렇게 예쁘게 색상이 될 줄이라는 거는 뭐 꿈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몬테아졸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고 요 위에 아이들은 햇빛송이라는 거. 요즘 이게 밖에 많이 그 다니는 그런 햇빛송이고 그런 아이들도 일본에서 제가 하나하나 수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드 빛입니다. 이제 지금 어제 피가지고 이제 색상이 잡히는 거예요. 가오카미입니다. 셀룰. 아주 예쁘죠. 가오카미는 제가 봤을 때 부모가 저쪽에 저 어디입니까? 아주 퍼펙트를 아니십니까? 많이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도나 블루에 멋있죠. 요 아이도 그 노네임인데 티포 노네임인데. 아직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부양해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고객분 지민께서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름을 예쁜 이름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완전히 아니십니까? 막 지납니다. 요 아이들은 덴드로빔인데 저는 처음에 덴파리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습니까? 요거는 덴드로빔에 속해가 있습니다. 곧 엄청 달아서 매년 실패하다 올해 우리 전시회 축하해 줄 겸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어이구,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 티프는 어제 막 아니었습니까? 많이 이래가지고 피어가지고 밤새 많이 피었네요. 드리안의 세미알바입니다.
모스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위에도 시원시원한 이래가지고 큰 대형견 같더래 아주 멋지죠. 잎에 촥 이래가지고 범틀같이 들어가지고 쭉 한번 가서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초코엔시스예요. 드리안입니다. 요 아이들은 그 호야님, 우리 카페의 호야님 요번 전시회 출품작입니다. 도쿠치에서 페롤라. 이것도 호야님 작품입니다. 드리안입니다. 드리안의 셀룰리아고. 저 뒤쪽에도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조금 거리가 머네요. 엔시클리아입니다. 엔시클리아 속에 들어가 있는 니카스테고야. 드리안의 콘칼라입니다. 요아이는 마다카라카스 낙엽 속에서 피는 꽃이랍니다. 잎도 거의 낙엽 수준이죠. 그죠? 요 아이들은 꽃대가 없으면은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이게 낙엽처럼 이렇게 보여요. 꽃대가 쭉 빠져 올라오면은 여기에 보인답니다. 델리아입니다. 요 아이도 델리아 교배종인데 진짜 색상이 살몬 핑크식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들었습니다. 요것도 지금 어제 아래부터 피기 시작하죠. 아직 제대로 지금 재피지를 안 했습니다. 피니칼라입니다. 이제 꽃 수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여기에 보면은 도쿠츠가 아니고 도쿄 남바오는 하고 글로리아스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싱 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지금 입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꽃은 거의 14cm, 15cm 육박합니다. 이게 주실린하고 디비나하고 이런 사토시 작품입니다. 이렇게 큰 대주에서 올해 참 무심하게도 딸랑 한 송이 피었습니다. 피고 늘려야 합니다. 이것도. 이 아이도 필 때는 완전한 세미알바를 피웠다가 이렇게 점차 있으면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도 한쪽에는 지금 한창 꽃망울이 매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플라멜로 이래가지고 포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끝인 것 같습니다. 하고. 퍼시발리아나 티포. 어제 퍼시발리아나 세미알바는 하나 허물었고, 요거는 완전히 꽃들 만개를 지켜봐가지고 완전한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고 아니겠습니까? 허물어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신코나라하고 길라니하고 두개 만들어 그 크로싱 해가지고 만드는 꽃인데 꽃이 조금 대형화로 그래가지고 아주 이 감상하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소노도 아반도나에. 제마니 셀룰리아고요. 요 아이도 조금 있으면은 작년 지난해에 구매를 해두셔 가지고 저희 집에 꽃을 올려 가지고 조만간에 주인님을 찾아가겠죠. 예쁘게 잘 살아줘야 될 텐데. 카틀리아 좋죠? 꽃이 거의 져가는 상태. 최대한, 이때까지 최대한 버틴 겁니다. 수선화가 아니고 넬리아하고 교배품인데 이렇게 예쁜 게 꽃을 피웠습니다. 완전히 꽃한 방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허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가 뜯지를 못해가지고 올해 한번더 길렀는데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더 이제 뭐 뜯을 해체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세미알바 있습니까? 가만듯하게 피었었죠. 요거는 AM 상도 받고 SM상도 받고 아니었으면 두 가지 상을 다 받았습니다, 요 아이를. 카오카미입니다. 올해는 정말 행복한 비밍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위로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전시대 따위에 못 하고 네임은 이름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꽃들이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들은 주목은 받지는 못해도 그래도 여기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당당히 뽐을 내고 있습니다. 곡신이하고 여러분 그 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를 했죠. 라피스 루즈2입니다. 역시 라피스 루즈는 루즈3나 라줄리 시리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야, 한번 봐보세요. 발브 한번 봐보세요. 빵빵하니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발브 수가 한 40개 정도 이렇게 빚는데 요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꽃들 두 송이 달고 있죠. 또 요쪽에도 두 송이를 달고 있습니다. 두 송이 달고 그래도 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나 올해는 꽃들 나는 한 여덟 대는 나와가지고 한 열 몇 송이는 필 줄을 알았습니다. 세미알바 이것도 크죠. 진짜 정말 꼭 큰 꽃입니다. 이것도 14cm. 어제 보니까 14cm 나왔습니다. 또 꾸지했습니다. 폰팁이고 폰팁도 꽃이 이래 그 옛날 구품종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꽃이 큽니다. 24cm 육박하는 거고 싱싱 액실이라고 요것도 올해 꽃대는 제가 오늘 꽃대 올라오는 건 저쪽에 망가진 거 보이시죠? 여기 꽃대 올라온 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열한 대여섯 개 올라오는데 거의 다 망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꽃이 열 개, 지금도, 열한 개 또 하나 더 보이네. 열한 개 정도 올라왔고. 드리안의 상기네 토로입니다. 폴리아우 물방울이에요. 보이시죠, 물방울? 물방울입니다. 꽃 올해 4송이 달아가지고 작년 지난해보다는 약간 꽃이 조금 작습니다. 작아도 그래도 뭐 전시에 멋지게 아니겠습니까? 개막을 알려줬습니다. 이 아이도 로그매직 넘버원이라고 물방울이에요. 이 아이들은 하나분에 있으면 다 폈습니다. 하나분에서 이렇게 활짝 피어가지고 진짜 이 전시회를 완전히 뽐내고 있습니다. 뽐내고 있고 네오입니다. 저 위에는 나중에 뒤쪽에 제가 돌아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봤는데 하나분에 여기 분도크냥 세쪽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제가 5년 길렀습니다. 5년 정도 길렀는데 이 정도 확 완전히 하나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부양 아니었으면 전시회 축하 꽃다발 부케입니다. 꽃다발입니다. 여기에 여기 플라메아도 멋지게 들었죠. 여기에 기우하고 마나레이 피코티 거기에서 비록 물방울은 꽝이 되었지만 꽃은 아니었습니까? 진짜 저 부모보다도 더 깨끗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우를 많이 닮았네요, 그죠? 기우를 많이 닮고 오늘에 정말 이제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내린 부양의 하이라이트 노을입니다. 양쪽에 여기에 요 배탈도 굉장히 둥근 화형이고, 그죠? 끝에 쳐다보면은 이게 피코티가 멋지게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사계도 아주 멋있게 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방울이라는 건 여기에서 역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꽃이 이렇게 돼야 이게 물방울이에요. 다른 거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는 꽃이 배달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물방울은 여차도 뭐 반듯하게 물방울이 되는 여기 이제 물방울이고, 여기 꽃이 나올 꽃봉오리가 형성이 되면은 다른 거는 그냥 밋밋하게 나오는데, 요 아이들은 내가 물방울이요 하고 V자 아기 천사이나 나귀처럼 V자를 만들어 가지고 엔젤 마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마크를 달고 나옵니다. 물론 간혹 이래 가지고 물방울이 엔젤 마크가 없이 물방울도 달고 나오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그런 것보다 확실하게 어렸을 때 꽃봉오리가 물방울 엔젤 마크를 달고 나오는 게 확실히 멋이 있겠죠. 그죠? 뒤쪽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시단이 뒤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너무 제가 아니었습니까? 화려하고 꽃이 너무 많이 피어 가지고 진짜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다른 워크라는도 워크라는지만 이게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뒤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이렇게 꽃들을 가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도 감탄스럽습니다. 저 자신이 저를 존경합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은 살몬 핑크를 핀 거 제가 꽃들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정말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꽃들 자연의 지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자연들이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으로 가가지고 우리 저 부약처럼 해가지고 너무 이제 제가 그걸 한 개 한 개 찢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대형 인자 이래가지고 분을 선택한 인자 목부입니다. 목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진짜 꽃 많이 피고 발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발브를 꽃하고 발보 꽃도 지금 요 아이들은 13cm, 14cm, 저 앞에 거는 14cm, 요 뒤쪽은 핀재가 조금 늦은데 13c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꽃들 두 개만 살짝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진짜 정말 교배종이지만은 대형 카텔리아 중에서 원종은 아니지만은 원종의 버금가는 몸값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꽃들 아직까지 네 송이나 더 달고 있습니다. 네 송이 저 보이죠? 네 송이를 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요 하나를 더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중이고, 뒤쪽에도 지금 다시 시설을 물고 있습니다. 시설을 물고 있어 가지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 아이가 점점 물이 들어가 나중에 진한 티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필 때는 세미알바처럼 그렇게 핀다가 점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에 가가지고 하나를 더 소개를 시키고, 이번 전시회를 요거는 그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는 걸로 마치고 하고, 또 다음에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방법을 해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그동안 이 물신 양면으로 부양을 응원해 주시고 힘입어 주시는 그 고객분, 취미관 애호가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매년
부양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매년 더 웅장해지는 그런 전시회가 되고, 아무쪼록 회원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여기에 전시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거의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을 하기도 했고, 간혹 오시는 분들, 공지를 못 보시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온실 안에서는, 밖에서는 물도 한 방울 못 먹고 커피 한 잔 못 드시고 마스크 자체를 아예 벗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오시는 분들, 회원들은 건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전시회가 문제가 아니고, 혹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며. 아, 요 아이도 제가 잠깐 인사하기 마무리하기 전에, 요 아이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행 가가지고 세쪽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세쪽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아마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꽃은 다른 일반 꽃하고는 조금 틀리고 알싸한 그런 향이 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땜파레냐 이래가지고 고접이냐 이렇게 묻는데 자세히 보면 카틀리아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어서 믹스가 돼가 만들어진 꽃이에요. 아무쪼록 올해도 2020년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샤타고는 또 새로운 21년은 더 활기차게, 더 건강하시고 항상 그 사업에 번창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성대한 전시회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우리 부양이 늘 있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좋은 꽃 보시고 항상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